오늘 좀 와꾸가 진하죠? 그래요. 와꾸가 좀 진해요. 이 와꾸 만드느라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뭐, 옷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좀 시간이 걸렸어. 미안해. 내가 11시 반에 키려고 했는데, 어우 세상에. 입술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입술을 떡칠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미안해요. 눈썹 문신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처발하면 돼요. 처발, 처발. 좀 세지? 오늘 오랜만에 위험한 초대, 좀 신경 좀 써봤어요. 이거 원래 되게 다 레이스거든? 레이스가 안 보이지? 이거 레이스인데. 이거 되게 예쁜데. 너무 까매서 안 보이는 것 같아. 이거 레이스거든요. 사실 여기가, 이 겨있는 데가 되게 락앤롤 가수처럼 그런 옷인데, 이게 묻혀가지고. 안타깝네요. 이렇게 한번 보이려나? 아마 개똥나발 보이긴 뭐가 뭐야? 더안 보이네. 세상에, 할렐루야. 케이짱은 데이어트 언제야? 뭐 언젠간 하지 않겠어? 야, 남자 만나고 밥 먹으면 그게 데이트인 거야. 나 저번 주에 히데오짱이랑 우리 유이짱이랑 셋이 만나고 밥 먹었어. 물론 한 명이 더 있었어, 여자가. 아니, 뭐, 만나서 밥 먹으면 데이트지, 뭐. 응? 진짜. 데이트 뭐고 별거 있어? 물론 난 단둘은 아니었어. 뭐, 세 명에서 만났지만, 2대1 간지로 만났지만, 어쨌든 그 시간에 같이 밥을 먹고, 약간, 좋은 시간을 보낸,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어떻게든 껴맞춰 보려고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 어머, 야, 그리고 송중기랑 성혜교랑 결혼한대, 세상에. 어떻게. 송중기 진짜, 아,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안 사귄댔잖아. 응? 왜내 마음을, 어? 그렇게, 넌내 마음을 농락했어. 나한테. 언니, 이번에 페이스북 사진 올려놓으신 거 진심 몸매 보고 진짜 예뻤어요. 나 무슨 사진 올렸어? 나 몸매 나온 사진을 내가 요즘 올렸어? 아, 통험이랑 찍은 사진? 나 그게, 거기 내 몸매가 나왔어? 나 앉아서 찍었잖아. 앉아서 찍어도 내가 다 이렇게 보이지, 그치? 이게 약간, 이렇게 보이지? 약간 굴곡, 막, 아, 말해 뭐해. 등에서부터 쓸어 모은 것 같던데. 야, 뭘 모른다. 그거, 스키야. 야, 등에 있는 살까지 끌어모았으면, 야, 지금 가슴이 턱에 와 있어야 돼, 스키야. 나 지금, 등에 살이 쪄가지고, 지금, 스키야. 합방에서 봤어요, 제시카님이랑 차이가. 제가 많이 큰 거예요. 제가 많이 커요. 근데 시카는, 키는 내가 큰데, 시카는 딴 게, 으이그. 으이그, 으이그. 알면서 세상에 여자 키 크면 뭐해? 하지만 나도 앉아. 그때 시카가 방송에서 한번 깠잖아. 우리 그때 내가 그때 영심이랑 미미랑 같이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데 시카가 왔어. 내가 불러가지고 같이 노실래요? 그래가지고 시카가 회식인데도 불구하고 회식이 끝나고 와주는 거야. 근데 그때 우리 막술막한건 올라가지고 서로 가슴 다 까고 막 만져보고 막 이랬거든요. 마케나이. 아, 물론 그 아이 것보다는 제가 조금 이렇게 조금, 뭐랄까, 조금 약간, 살짝 숨어 있었어요. 그 아이 거보다는 내가 살짝, 약간 부끄러워, 약간 얘가 잠깐 부끄러웠는지, 잠깐 들어가 있었어, 살짝. 하지만 나도 마케나이에요. 그 아이보다는 내가 조금, 얘가 좀 낯을 가려가지고, 내가 잠깐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하지만, 지지 않아. 왜냐면, 그때 미미랑 영심이랑 시카가 놀랬어. 내가 생각보다 가슴이 좀 있다고, 다들 놀랬어. 왜내 인스타 보면은, 내 가슴이 진짜 약간 내가 가끔씩 이렇게 컨텐츠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파인을 입었는데, 진짜 내 가슴이 좀 있거든. 아우, 내가 진짜 이거를 보여줄 수도 없고. 아우, 좀 답답하다. 으이그. 답답해, 답답해. 세상에. 아우, 진짜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
이렇게 쇄골도 약간 좀 낯을 가리고, 요즘 좀 얘가 나좀안 가려. 약간 이제 조금씩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어. 아우 좋다. 아우 든든하다. 이렇게 먹고 나면 그 죄책감이 밀려오지만 한 2시간 동안 야부리 털 거니까 살은 안 찌는 걸로. 입 운동을 하니까 겁나 자기 위안. 그대로 앉아가지고 방송만 하는데 살안 찐대. 이런 거 배우지 마요. 스키야 알람 해두고 싶다. 일어나 이 스키야. 지금 몇 시야 이 스키야. 저 엄마가 또 깨우러 왔어 이 스키야. 빨리 일어나 이 스키야. 니몇 살인데 이 스키야. 내가 깨워줘야 돼이 스키야. 일어나 이 스키야. 밥 처먹어 이 스키야. 밥 먹고 출근해 이 스키야. 화사 같아요. 화사 씨가 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화사 씨가 저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화사 씨보다 훨씬 이런 말 하기 좀 비참한, 훨씬 전에 미리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사 씨가 나 같은 거예요. 내가 화사 씨 같은 게 아니라 이 새끼야. 불금에 보통 뭐 하고 지내세요? 기묘한 이야기 합니다. 불금이 12시부터 시작인데 세상에 12시부터 일해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꼼짝마 집입니다. 그 저는 토요일 날 이렇게 방목 풀어놓은 개처럼 진짜 발전한 개처럼 이제 헥헥거리고 나갈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좀 지친다 그럴 땐 집에서 헥헥거려요. 집에서 핸드폰과 같이 이판은 꼭 깨야 되는데요. 머리 풀으면 머리 되게 많이 길었어. 나 진짜 20대 30대 중에 제일 많이 긴 머리예요. 머리 엑스테 안 하고 내이 머리로 한 거는 20대 때좀 제일 많이 긴것 같아요. 항상 이 숏컷, 숏단발이어가지고 지금 다시 단발병이 돋고 있는데 이래요. 제 머리는 이렇습니다. 붙임머리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방송 그 영상 때문에 한번더 하려고요. 나 지금 완전 지금 다시 단발병 도셔가지고 머리 잘라 말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머리 하는데, 나 머리 염색하지 말까 여러분? 당분간 이걸로 할까? 당분간 이색으로 할까? 이색 괜찮지? 아니 이거 카메라로 보니까 괜찮네. 카메라 하니까 오케이 괜찮네. 근데 실제로 보면 좀 색깔이 너무 밝아가지고. 이 머리색 괜찮네, 방송용으로. 아, 머리 진짜 많이 길렀어. 이제 머리 묶어도 잔머리가 안 삐져나와. 나 그게 너무 좋은 거 있지. 최양, 단발하면 최양이야. 야! 스케. 언니 어쩐 저런 립스틱이 찰떡이야. 나 몰라. 나이 먹으면 이런 립스틱이 어울리더라. 이 머리도 오묘하고 예뻐요. 괜찮네. 나쁘지 않은데? 실물이 더 예쁘실 듯. 아, 카메라가 더 예쁘죠. 카메라가 더 예뻐요. 내가 뭐 실물 예쁜 게릴라 했겠지. 게릴라 방송만. 방종 언제 예정되어 있음? 이제 곧. 너 키페 졸립지? 자, 자, 자. 우리 다 같이 자러 갑시다. 나는 편집을 하겠지만. 자, 주무십시다. 여러분들, 우리 매니저도 좀 피곤한가 봐요. 아니, 게임하게. 이 새끼, 영영 방종 안할 거야, 이 새끼야. 오늘 아 날방 깔 거야, 이 새끼야. 오늘 5시, 6시까지 할 거야, 이 새끼야. 내가 니네 깨워줄 거야. 알람으로. 이 새끼야, 일어나. 내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 일어나 막 학교 가야 돼이 새끼야 막 출근해 이 새끼야 막밥 먹어 막 언제까지 너를 깨워야 돼 엄마가 이 새끼야 이러면서 알람 해줄 거야 이 새끼야 방종 안해이 새끼야 이 새끼가 이거나 먹어라 이 새끼야 아주 그냥 이 새끼야 아주 그냥 이거 어떡하면 좋지 얼굴 이만했으면 좋겠다
여자들 가끔 그러지. 거울 보면서 얼굴 요만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하지. 나간다는 거 아니지 막 이런 거 하지. 얼굴 이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딱 펼치고 나면 아 정말 좌절스럽고 막 얼굴 요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딱손 떼면 되게 좌절되고 막 인생의 낙이 없어지고 막. 아 저도 긴 머리에다 단발을 잘랐어요. 저는 계속 단발이었다가 지금 머리 기르고 있는데 지금 이걸 못 참겠어요. 이게 여자가 말하는 이게 딱 거지 컷이거든요. 이거 어깨에 이렇게 계속 되는 이런 거 거지 컷이라고 하는데 딱그 제가 지금 딱그 기장이 딱 거지 기장이에요 지금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서 허벅지 이만했으면 좋겠다 이러죠. 아 막가루 막가루. 나배 이렇게 잡아보면서 아 이거 다 누가 떼어갔으면 좋겠다. 이거 다 가슴에 붙었으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얘다 가슴에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다막발 뒤꿈치에 가서 키가 커졌으면 막 이런 거 여러 번 있죠. 나는 키는 없어. 막 이거 떼어가지고 정수리에 붙였으면 막 키가 이만큼 자랐으면 막 그런 거 있죠. 나는 키는 없어. 키는 딱 지금 뭐 키는 지금 딱 괜찮아요. 언니 근데 날씬하시잖아요. 나 누가 나 날씬하대? 세상에 누가 나 날씬하대? 보이는 데만 마른 거야. 내 몸이 비겁하다고 했지. 하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보이는 데는 날씬해요.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근데 나는 뭐 날씬한 사람이 예쁘고 뚱뚱한 사람은 안 예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뚱뚱한 사람도 예뻐. 되게 아름답잖아. 얼굴 되게 아름다우신 분들도 계시고 자기 몸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저는 제가 살을 빼려고 하는 게 저는 워낙 말랐었고 그런 몸을 가지고 20몇 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전에 없는 몸무게가 되고 몸이 너무 무겁고 맞는 옷이 없고 그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약간 이렇게 좀 통통한 것보다 나는 마르고 싶으니까 저는 그게 좋아서 빼는 거예요. 내가 뭐 남자를 만나려고 내가 남자를 꼬시려고 젠장을 빌어먹을 맨날 일팽매만 하다가 시집은 다 개나 줘버려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살 빼가지고 예뻐질 거야 그리고 내가 남자 꼬시고 다닐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살 빼는 건 전혀 아니에요. 많은 남성분들이 굉장히 착각하시고 계시는 게 그런 거잖아. 여자가 막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하고 막 네일 받고 막옷 사고 꾸미고 막 남자 꼭잘 전혀 그런 거 아니야.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자들이 옷을 사고 물론 남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예쁘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거의 한80% 이상은 자기 만족이에요. 그냥 내가 나 꾸미는 게 좋아서 내가 예쁘게 보이고 싶으니까 난 내가 나를 꾸미는 게 좋으니까 거의 그런 생각으로 여자들이 꾸미는 건데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꾸민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살을 빼는 거지 내가 마른 게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빼는 건 아니에요. 나는 원래 내 몸을 되찾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케이든도 살 빼니까 나도 살 빼야지. 막난 무조건 말라야 돼.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 지금의 제 모습도 좋지만 하지만 좀 가끔 거울을 봤을 때좀아 이건 아닌데 싶으니까 빼는 거야. 옛날에 몸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일단 딸을 거부했기 때문에 엄마가 제 몸을 보면서 한숨을 쉬셨기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내가 효도하려고 살을 빼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엄마 팔았어. 아 근데 저 우리 엄마 내가 살찌는 거 되게 싫어해.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살을 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운동 간다고 말만 들으면 우리 엄마 그렇게 좋아해. 케이짱 뭐하니? 나 지금 엄마 운동 가려고. 아우 그래 빨리 가. 요즘 운동 열심히 다니나 봤다. 얼른 갔다 와.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알았지? 땀 많이 나는 게 좋다 알지? 나 운동 간다면 그렇게 좋아한다 우리 엄마가. 내가 요즘 운동을 못 가가지고 우리 엄마랑 통화를 자꾸 내가 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요. 저는 2년 사귄 남친이랑 깨지고 그 뒤부터 더 꾸몄는데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저 새끼랑 헤어진 다음에 내가 저 새끼를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내가 더 예뻐질 거야. 저 새끼를 후회하게 하기 위해서 난 모든 걸 바치겠어. 난 다이어트도 할 거고 얼굴 살려도 얼굴 다 뜯어고칠 거고 막. 그런데 있잖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본적 없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졌건 안 헤어졌건 그 남자한테 복수를 하건 안 하건 내가 행복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목적이 전 남자친구가 되면은 안 돼,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예뻐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 남자를 위해서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목표가 되는 건 그래 저 새끼를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 그래 널 먹일 거야라고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모티베이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난 내가 예뻐지고 내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건 당연히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 나도 옛날에 그런 적 있어. 그 어떤 나도 이제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개새끼 두고 봐라, 내가 살 겁나 빼가지고 싸이월드 내 예쁜 사진 겁나 많이 올릴 거야 막 이러면서 살을 한 진짜 두 달 반 만에 10kg 이상을 뺐어. 11kg을 뺐나? 근데 결혼했어요 걔는 지금. 걔는 결혼했어요. 애도 난 걸로 알고 있어요. 딸 낳나 아들 낳나 말게 뭐야. 내 애도 아닌데. 어쨌든 내가 행복해지는 건 그냥 당연한 거고, 그 새끼는 결혼했어. 그렇다고요.